어서 오세요. 네. 짜신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 없어요. 너무 매끄러워서 네, 우리 김효진 의원님 KB증권에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자, 우리 김효진 의원님과 함께 요즘 이제 우리 의원님이 하실 일이 진짜 많으시겠어요. 뭐 인플레도 어떻게든 챙겨야 돼. 뭐 실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연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하나하나가 다 정말 중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저 게다가 이제 뭐 어제 뭐 연초 이후에 한국 증시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 아 이걸 어떻게 뭐를 말씀드려야지 되나 저도 잠 별로 못 자면서 좀 시장도 보고 그러신 좀 것 같아요. 시장이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좀 무섭다는 생각을 최근에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네.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분 보고 계시니까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요. 네. 제가 주로 나와서 미국 이야기만 거의 뭐 90% 드렸던 그렇죠. 것 같아요. 미국의 오미크론 얘기, 물가 얘기 이런 거 많이 했죠. 네, 그동안 이제 그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연초 이후에 특히 최근 며칠 동안에 한국 증시가 유독 혼자 부진했던 이제 그런 이유들도 사실은 미국의 영향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한국 지표를 좀 업데이트를 좀 드리려고 네. 해요. 한국 지표 중에서도 좀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한국 증시만 좀 유독 부진했는지를 먼저 좀 알아야 그러면 이게 좀 개선되면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좀 풀리는 거 아니야? 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표를 좀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장표부터 좀 보시겠어요? 네. 이게 제가 보통 수출 데이터만 보여드리는데 수출하고 수입을 그냥 금액으로 제가 이렇게 쭉 그려서 온 겁니다. 역동돼버렸네요, 저게. 예, 녹색 선이 수출이고 보라색 선이 수입이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이제 보통은 우리가 한국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역 수지 흑자예요. 그리고 사실 흑자가 더 난다고 뭐 원화가 되게 강세로 가거나 외국인이 되게 주식을 사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서 무역 수지와 관련된 통계는 한 몇억 불이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별로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지난해 연말이죠. 지난해 연말에 좀 이상한 흐름이 나왔던 것이 수출은 12월 한 달이지만 좀 탄력이 떨어지네. 이제 라는 모습들이 나오고 수입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네.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좀 빠르게 올라가면서 수입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수출이 그동안 사실 되게 좋았어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이거 한국 수출이 올해도 그러니까 2022년에도 저렇게 치고 나갈 수 있을까? 에 대한 약간은 조금 갸우뚱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한국은 원자재를 되게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지 근데 유가도 이미 85불 천연가스 가격도 이제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한국이 계속해서 좀 돈을 벌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들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게 수입보다 수출이 훨씬 계속 많았잖아요. 뭐 거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거의 뭐 거의 디폴트로 계속 많은 것 같은데 네. 이 많은 돈, 그러니까 이 차이나는 돈만큼은 이제 우리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 네, 들어왔죠.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네, 대부분은 한국이 이제 수입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자재를 수입하는데 많이 쓰기도 하고요. 뭐 계정상에서는 외환 보유액으로 쌓이기도 하고. 외환 보유액 늘지. 예, 그래서 한국은 외환 보유액이 그 나라 사이즈에 비해서 되게 많은 편이죠. 아, 그래요? 네. 그동안 계속 근데 몇십 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계속 그래서 IMF 때 텅텅 비었던 게 지금 얼마야 4천 몇백억 달러 네. 뭐 그 정도 그래서 이제 뭐 얘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미국에서 재무부에서 환율 조작국 이런 거 지정할 때 한국이 이제 경상수지가 너무 계속 많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더 원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뭘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얘기를 다시 돌아오자면은 네. 한국이 작년에 되게 수출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증시에 이렇게 오롯이 반영되지는 못했는데 이유는 P, 그러니까 가격은 되게 좋았는데 Q가 그렇게 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P하고 Q하고 이제 같이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P만 늘 수도 없고 Q만 늘 수도 없고 이제 PER만 늘 수도 없고 이제 EPS만 늘 수도 없고 이제 동반해야지 좀 강하게 올라가는데 이제 한국 수출도 P는 그래 가격은 오케이 알겠다. 근데 Q가 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동안 이렇게 별로 쳐다보지 않았던 수입이 너무 가파르게 늘다 보니 그래 제 아무리 한국 기업들이어도 이제부터는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지 않겠어? 라는 생각들을 좀 할 수 네.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저희 이야기 다 나왔지만 한국이 대부분은 무역수지 흑자예요. 그런데 두 번째 차트를 봐주시면은 지금 2000년 이후에 제가 세어봤어요. 너무 몇 번이 안 돼서 20년 동안에 무역 적자가 네. 정확히는 16번, 지금 17번째예요. 20년 동안에. 연간. 예, 20년 동 월별로요. 월별로? 네.
그렇겠죠. 연간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대충 않았겠... 240개월 아. 동안에 예, 무역수지 적자 저 밑으로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간 막대기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때인데 네. 보시면 그냥 한두 달 잠깐 굉장히 소폭 저거 적자라고 하기에 좀 민망한 것들이 2000년대 초반에 있었고 2007년부터는 유가가 이제 막 150불, 160불 올라가면서 약간 수요는 피크, 위기의 전조였죠. 예, 저때 이제 마이너스로 갔었고 2012년 정도에는 유럽의 재정위기 난다고 한번 좀 되게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저때 마이너스 갔었고 그리고 저 가장 최근에 있었던 막대기는 코로나 때. 약간 올스탑 되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무역수지가 적자로 갔었고 맨 마지막에 지금 이번 달에가 지난 적자예요? 12월이죠. 네, 적자입니다. 12월 네. 적자 났죠. 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계속해서 적자가 뭐 2000년대 중반이나 이럴 때처럼 난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이 1월 25일인데 1월도 적자일 가능성이 이제 꽤 높습니다. 한국이 이제 중국에 가장 많은 비중을 수출하고 그다음에 미국, 유럽 이렇게 아세안 이렇게 쭉쭉쭉 수출을 하는데 중국이 지금 고강도 락다운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진짜 중국이 가진 수요가 100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나라가 돌아가는 게 막 30에서 50 정도밖에는 네,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나가는 수출 물량들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월에 원자재 가격도 지금 계속 올라간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꼭 수출이 코스피 전체를 대변하거나 이 무역 수지가 기업이 전체를 대변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적들은 사실은 좀 많이 뒤에 나오잖아요. 네. 이 수출 지표가 굉장히 시의성, 그러니까 속보성이 있어서 제가 늘 좀 챙겨서 말씀드리는데 네. 보면은 수출이 계속해서 잘 할 수 있을까? 중국도 저렇게 락다운을 하고 네. 감염병 이렇게 전문가분들은 오미크론이 저러면서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안심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라 무역수지가 적자 나는 경우가 대기업인데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네. 그럼 결국은 한국의 기업들도 이 비용 부담에 직면했다라는 게 실적이 이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네,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들이 높죠. 그래서 최근에 추정치들이 계속해서 이제 깎여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이 지표랑 매치해서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게 제가 1월에 25일 정도 지났는데 1월에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사실은 저게 2000년대 다시 한번 차트 보여주시겠어요? 네. 2000년대 중반처럼 저렇게 주구장창 이렇게 폭도 크고 굉장히 연속성 있게 적자로 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2월 지난해 12월은 원래 연말 수출이나 수입은 좀 변동이 있어요. 오래전에 약간 목표한 것들을 채우려는 수입이나 이제 떨어내려고 하는 수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1월에 무역수지 적자가 나게 되면 12월, 1월 2개월 연속이 거의 없던 일이네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보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외신에서도 저런 건 안 다루면 좋겠지만 나올 수도 있을 만한 상황들이 사실 월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저게. 네, 네. 그래서 저거를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병목 현상이 있으니까 야, 뭐 지금 가격 불문하고 일단 땡겨라. 그리고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이기도 네.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국 에 대한 수요 부진 뭐 이런 것들이 살짝 겹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렇게 이제 다 더해져 있는데 이게 너무 좀 드문 케이스다 보니 이런 네. 것들이 약간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사실은 평상시라면 이건 좀 일시적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100불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제 중국도 아주 우리가 기대하는 거에서는 못 미치지만 부양을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올림픽 지나고 북경 올림픽 지나고 네. 나면은 저렇게 수입이든 수출이든 쪼그라들 듣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지나가면 그냥 굉장히 짧게 이야기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이거를 띄워놓고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의 마음이 되게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에서는 안 좋은 것들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쭉 찾다 보니 이렇게 좀 드문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미국의 가계가 가진 힘도 있다, 여력이 있다. 이번에 약세장을 우리가 정말 기조적인 약세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도 무역수지 적자라는 굉장히 이례적인 통계가 나왔지만 계속해서 연속성이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큰일 나죠. 거죠. 예, 있는데 지금 한두 달
를 끊어서 보면은 사실은 이게 연속성이 없다는 말을 되게 네. 모든 투자자들이 동의를 할 거냐 그런 상황만은 아닌 것 같아요. 3페이지 차트를 좀 봐주시겠어요? 네. 3페이지 차트를 봐주시면은 왼쪽 차트가 미국의 소매 판매 중에서 가구 인테리어 그리고 파란색 선이 가전기기입니다. 우리가 내구재라고 불리우는 것들이에요. 저게 10월을 고점으로 해서 11월, 12월 예, 2개월 연속해서 금액이 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증가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금액이 줄어드는 모습. 네. 그래서 저런 통계 브레이크다운을 보는 투자자들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내구재 사이클, 내구재 소비의 사이클은 끝났나 보다. 그러면 이것들을 수출하는 한국 같은 나라들도 수출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 차트는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차트예요. 미국의 소매 판매가 2017년 금액으로 따졌을 때도 2017년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좀 역성장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보면은 한국 수출이 저는 작년에 최고치, 올해도 최고치를 추가적으로 경신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미국도 소비가 피크아웃한 것 같고 중국은 소비가 여전히 너무 부진하고 원자재 가격은 부담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한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까지 났네. 이거 좀 괜찮겠어? 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쭉 좀 더 약간 경계, 어제 미국 증시 정말 다이나믹하게 반등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아서는 네,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 한국의 수입은 여전히 늘더라도 수출이 이제 수입을 다시 이제 상회를 하면서 아 그래 무역 수지 적자도 이게 정말 한두 달이었구나 다시 플러스로 올라갔구나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되어야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다시 조금 그래도 전반적으로 전열을 좀 가다듬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구나, 않겠냐라는 마인드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 수요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보면 그래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높잖아요. 엄청 높죠. 사실 높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높아야 될 이유가. 요거는 맨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그럼 뒷부분 먼저 말씀드리죠. 그 사실 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보면은 끝났나 보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코로나 19 이전보다 여전히 그래도 절대적인 금액이 10% 15%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뭐 그럴 필요 없지 않겠어? 미국이 네. 소비자들이 가진 힘도 되게 다 빠진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 소비도 이제 글렀나 봐. 중국은 완전 텄고 미국은 글렀나 봐라고 한다면은 어제 반등은 그냥 잠깐 희망 고문이고 그렇죠. 계속해서 주식 비중을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가계가 가진 힘은 여전히 되게 짱짱하다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면 요 차트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소비의 여력이 있겠냐? 뭔가 소비의 여력이 있겠냐?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성장의 힘이 있느냐를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레버리지 비율인 것 같아요. 빚의 비율. 그러니까 우리 또 주식도 미술을 많이 하면 여력이 없잖아요. 네네. 정부도 가계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기업부터 정부부터 보시겠어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보시면 지금 굉장히 오버슈팅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뭐 코로나 때 돈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네. 정부는 원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돈을 땡겨쓰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금리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가잖아요. 빨리 올라가던 느리게 올리던지 간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는 오히려 이 늘어난 빚을 어떻게 하면 연착륙시킬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맨 오른쪽에 기업을 보시면 기업은 코로나19 때 부채가 늘긴 했지만 뭐 그다지 늘지 않았어요. 저는 미국의 기업도 이익이야 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만 지금 무슨 너무 이렇게 막 여기서 뭐 주가 30-40% 폭락할 거다 이제 그런 수준으로 사실은 보지는 않아요. 늘던 만큼 늘었네요. 예, 늘던 만큼 늘고 코로나를 감안하면 사실은 돈을 되게 잘 번 거죠. 네. 맨 왼쪽에 가계를 보시겠어요. 미국의 소비자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계 같은 거를 보시면은 지금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진 이후에
자이든 타이든 강제적으로 빚을 갚는 행동들을 미국의 가게들은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네. 근데 빚 내서 집도 되게 많이 샀다면서요. 신용카드도 많이 네네. 쓰고서 이런 것들을 갚느라고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 가게들은 사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사실은 네. 몸무게가 좀 가벼워진 수준이랄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쭉 뜯어봤는데 가게도 빚이 너무 많이 늘었고 정부도 빚이 너무 많이 늘었고 기업도 많이 늘었다 그러면 이코노미스트로서는 주식은 더 올라갈 수 있어도 지금부터는 이게 점점 고점이 짧아지고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예. 지금 정부 쪽 부담은 확실히 커져 있는 상황이지만 가게나 기업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네. 이번에 긴축을 소화할 수 없을 정도의 체력인 거냐 그리고 더 이상 소비를 늘릴 수 없을 정도의 체력인 거냐 그렇진 않다. 근데 그 가게가 이제 2007년보다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적어진 네. 상태인데 2007년은 이제 워낙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 꼬리가 살짝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약간 부담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 예, 느낌이 부담이, 좀 있는데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정부가 저 정도로 늘어나면 네. 부채가 정부도 어쨌든 부담이 될 테니까 세금을 더 걷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는 이제 중간 선거 있으니까 힘들다고 하더라도 내년 네. 내후년이 되면은 저는 세금 인상이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가게가 네. 더 소비할 여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앞에서 네. 임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넘어오려고 했는데 네. 임금이 이미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자산이 늘어난 부분들이 네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표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 오른쪽 차트부터 한번 보시죠. 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미국의 가계 자산이 25%나 증가를 했습니다. 주식도 좋았고 부동산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빚이 없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빚만 줄었다고 소비를 하기는 어렵죠. 네네네. 근데 부동산도 오르고 내가 이제 웰스 이펙트라고 하죠. 부가 늘었다라고 한다면 좀 관대하죠. 그렇죠. 예, 관대하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저도 예전 뭐 작년 지난 2년 동안에 너무 가파르게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기는 어려워요. 네. 예, 어려운데 여기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냐. 지난 2년 동안에 미국 소비도 좋고 한국 같은 수출 국가들도 수출을 미국에 잘하고 이거는 그냥 그때뿐인 2년만의 꿈이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정프로님 딱 짚어주신 대로 최근에 그 미국의 가계 부채도 조금 늘었어요. 네네. 늘었는데 지금 위기 이전 그리고 2010년대랑 비교하면 금리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올라가는 거는 부인하기는 어려운데 2010년대보다는 평균적으로 금리 수준 낮아 있기 때문에 왼쪽 그림이 금리를 감안한 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낮네요. 예, 많이 낮죠. 지금 역사상 최저치. 그래서 미국은 집 또 빚내서 많이 샀는데 모기지가 올라간다더라 가계 부채도 많은데 뭐 어쩐다더라 이런 뉴스들은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미국의 DSR 같은 경우에는 이게 40년짜리 차트 앞에서 보여드렸던 미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중은 이게 60년, 70년짜리 차트거든요. 봤을 때 부담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냐 오히려 아니면은 여차하면 좀 소비를 늘려나갈 수 있는 구조인 거냐 네. 저는 사실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아무리 경제를 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저렇게 빠지면은 머리도 아프고 내가 뭐 하나를 크게 놓친 게 아닌가? 예, 라는 생각과 후회를 많이 하죠. 네.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죠. 반성 많이 하는데 이러한 차트들, 미국의 소비, 중국의 소비, 그러니까 사실은 비용도 중요하고 기업의 기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누가 물건을 사줘야 돼요. 네. 그래야 돌아가고 기업도 아 그럼 100개는 팔릴 테니까 투자를 뭐 한 3 정도는 하자. 뭐 이런 의사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미국의 이 가계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오늘 사실은 평소에는 잘 안 보실 만한 데이터들 쭉 보여드린 이유가 네. 미국의 가계가 가진 힘이 여전히 있다. 이제라는 거고 오늘 유럽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예. 미국보다는 뭐 안 좋다고는 하긴 합니다만 이제 살아날 때가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더해지면서 아마 요 최근에 자산 가격들 급등락들이 봄 정도에 가면은 조금 많이 좀 가다듬어지지 않을까 이제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시간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 좀 빠르게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 이제 FOMC도 있고요. 네. 근데 저희는 3월 FOMC까지는 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다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월 FOMC도 중요하지만 1월 FOMC에 금리를 팍 올리면서 오히려 팍 올리면서 우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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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정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오히려 좀 심플해질 것 같아요. 네. 예. 오히려 아 그래? 그럼 저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 대응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조금 반등할 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3월 FOMC 전까지는 경제 데이터도 엎치락뒤치락 물가 데이터도 엎치락뒤치락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연준 홈페이지를 이잡듯이 보고 있는데 좀 재미있게 본 거를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4페이지 네. 오른쪽 글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1970년대 미국 물가가 17년 동안이나 굉장히 높았어요. 네, 보통 뭐가 주된 원인이었습니까? 이러면 아 오일쇼크 두 번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게 대부분의 대답입니다. 근데 연준 홈페이지를 샅샅이 봤더니 반성문이 써 있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네. 오일쇼크가 굉장히 중요하긴 했습니다만 무엇이 결국 발단이었느냐.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던 것 같다. 우리가 돈을 저렇게 많이만 풀지 않았다라고 했다면 70년대 우리가 저렇게 고생하진 않았을 수도 그래요? 있어. 제가 일부러 저거 원문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내부에서 변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막 급선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이거 70년대처럼 안 가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정신을 차리고 놓고 보니 유가는 85불. 천연가스는 최근에는 급락했습니다만 지난해 네네. 연말에 막 급등하는 그렇죠. 걸 보면은 이거 이미 돈은 많이 풀려 있고 에너지 가격은 사실은 연준이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그 국제 그 천연가스 가격을 유가로 한 사람은 300불대래요. 더 넘을 수도 있겠네 지금. 아니, 그게 아 천연가스 천연 그렇지 그거를 아... 효율이라는 개념으로 뒤집어 버리면은 300불대가 넘는데요. 그 정도로 많이 올라섰다는 네. 거지. 네네. 뭐 선물가 같은 거 가격에 따라서 막 5배도 오르고 8배도 올랐으니까 이게 70년대처럼 안 가리라는 보장이 없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자재 가격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은 빠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하자라는 네.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 물가도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올해 이후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임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금이 많이 올라서 중요한 것도 있는데 6페이지 차트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제가 65년부터 82년까지가 정확하게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기예요. 이제 쭉 봤더니 두 가지가 굉장히 쇼킹해요. 첫 번째는 물가랑 임금하고 원래 같이 가요.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는 것만큼 기업이 올려줬냐 못 올려줬냐가 이슈인 거지 방향이 대부분 같습니다. 네. 그런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70년대 초반에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한번 가네요. 네. 물가는 안정이 됐는데 임금이 더 올라갔어요. 사람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만 임금이 한번 올라가면 작년엔 5% 올려줬는데 올해는 물가가 낮아졌으니까 1%만 올려준다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뭐 프라이스 웨이지 스파이럴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임금이 한번 올라가면 굉장히 골치 아프다라는 그렇죠. 거를 이미 5, 60년 전에 미국은 경험을 했어요. 게다가 저는 요 차트가 조금 더 황당한 것 같은데 차트가 어지럽습니다만 화살표 쳐진 를 봐주세요. 네. 화살표 쳐진 데를 봐주시면 어떠냐면 이익은 깎였어요. 이익은 마이너스예요. 전년 대비 마이너스. 감익입니다. 물가 오르네. 임금이 올라가요. 임금은 전보다 오히려 임금 상승률은 더 올라갔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감익인데 임금을 더 올려줘. 정말로 최악이죠. 실적이 안 좋아지죠. 예, 내년에 임금을 깎을 수도 없는데 임금은 마이너스일 때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월가에서 오히려 약간 재현처럼 3월에 50bp 올리는 게 어때? 차라리 그게 날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지금 임금을 차라리 지금 임금,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자고 하는 사실 투자자가 어디 있겠어요. 늦게 올리면 좋죠, 사실은. 돈이 많은 게 좋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임금을 잡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60년대, 70년대 데이터 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죠.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잡을 거면 확실히 잡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들도 투자자 입장에서도 해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이제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번 FOMC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까지 연준이 해왔던 거를 보면은 여기서 뭔가 되게 딱 부러진 이야기를 해주기는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봐요. 예, 3월에 가야 25BP로 베이비 스텝으로 올리던 50BP로 정말 올리던 QT를 언제 하건 가닥이 모여질 텐데 그때까지는 임금 상승률도 막 둔화되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봄 정도까지는 예, 조금 더 그래요. 예, 작은 마음을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3월 FOMC 전까지는 좀 조심하자. 네.
알겠습니다. 네. 작은 마음을 가져가자. 소심. 소심을 가져가자. 소심이라고 네. 써 있어. 네. 중국이나 홍콩 가면. 그게 아, 안전이거든요. 네. 아, 조심하라니. 소심이라고 써 있다니까. 아, 소심해라. 문 네. 이런 데 보면 소심 네. 써 있어. 아, 조심해라. 작은, 네. 작은 마음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소심한 3월까지는 점심도 그거잖아. 점심. 네. 마음에 점 찍는. 찍는다. 네. 자, 우리 아, 김효진 연구위원님과 참 점심 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 아, 모시지를 못했네요. 네. 아, 오늘은 참 제가 하는구나. 네, 오늘 다섯 분을 모시고 맛있는 점심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어덮밥을 준비했습니다. 장어덮밥. 그 힘을 다 어떻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기운이 많이 빠지실 것 같아서 네. 다섯 분을 이게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네. 함루라고 있어요. 함루. 네. 함루 가보셨어요? 맛있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제가 올 때 로컬 장어집 중에 최고거든. 그걸 내가 배달을 시켰죠. 정프로님도 좀 사주시지. 한번 못 가보신 얼굴인데요. 스케줄이 같이 먹었지 않나 그딴? 같이 먹었어요. 아, 못 먹었어요 저는. 네. 먹었잖아. 함루는 못 먹어봤어요. 다른 도시락이었나? 아, 섭섭합니다. 가격으로는 그래도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